최고의 서더텍 BJ를 가르는 2019 서더텍 BJ 멸망전 시즌 1 8강 풀리그 마지막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상윤이고요. 제 옆에는 서정원님 그리고 랜딩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시즌 1 풀리그 이제 마지막 경기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건데 사실상 좀 A그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네. 경기를 펼치는 로리팀이나 머더팀이 이미 네네. 확정적이에요. 4강 확보돼 있는 상태고 좀 아쉽지만 한 번도 1승을 거두지 못한 흑풍팀은 리그룹에서 좀 창피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네. 네, A그룹이 조금 약간 뭐랄까요? 그 좀 지옥의 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옥의 조인 거 치고는 솔직히 로리팀이나 머더팀이 너무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네, 좀... 네. 사실 B그룹 같은 경우는 약간 1강 3약 1강 2중 1약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약간 A조에 비하면 약간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다 약간 이런 얘기가 조금은 있었죠. 1강 네. 3약 아닌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네. 대놓고 얘기하기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도 사실 B그룹에서 지금 루키 뭐 슈퍼 루키 뭐 지난 우리 엊그저께 경기 때 뭐 배봉 선수 네. 정말 주목받을 만한 선수들은 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B그룹 경기도 사실은 좀 오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헥스나 팀이 오늘 출격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 서더어택 BJ 멸망전 시즌 1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채널은 바로 아프리카 TV 검색창에 서더어택 BJ 멸망전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방송 채팅창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멸망전과 함께하시면 얻어갈 수 있는 이벤트 혜택들 안내해드려야 될 텐데 저 랜딩님이 먼저 한번 안내해주시죠. 네, 1부와 2부에 걸쳐서 총 두 번 네, 네. 걸쳐서 쿠폰 코드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두 개의 쿠폰 코드를 모두 입력하시면 한 분당 1000SP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1부에는 1500명, 2부에 또 1500명, 네. 총 3000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정돈돼 있어요. 네, 아, 네. 깔끔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결승전 이벤트도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또 있잖아요. 네, 2월 9일 프리그업 스튜디오 로 찾아오시면요. 그 결승전과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날 오시면은 선착순 500분께 AK47 네온 그리고 TRG21 네온 그리고 닉네임 변경권 그리고 하나 뭐 있어? 여기 DJ 캐릭터 세트. 네,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여기 하단에 나오니까. DJ 캐릭터 세트 30일 네. 프리미엄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네.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네. 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풀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의 경기 어떤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019 서더어택 BJ 멸망전. 자 오늘 드디어 대망의 8강 풀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A그룹, B그룹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A그룹은 지금 로리와 머더가 1, 2위로 지금 안착을 했고 나머지 손대한 흑풍은 경기가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네네. 오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누가 올라가는지도 결정이 됐는데 네, 순위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머더가 2승을 하게 된다면 6점을 확보하니까 14점으로 1위로 가는 거고요. 네. B그룹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혼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킹용나 팀이 과연 어떤 식으로 네. 이제 만약 헥사 팀을 한 번이라도 잡는다면 네. 약간 완전한 변수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헥스나가 1위긴 합니다만 지금 킹용락이 만약에 오늘 경기를 다 치게 된다면 장근팀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킹용락이 한 경기라도 잡게 되고 우승부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 네.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운드 점수가 있어서 네. 아마 1승 1무를 하게 되면 네. 킹용락 팀이 2등으로 같은 네, 네. 9점이지만 그 장근팀이 그렇죠. 팀을 역전해서 그렇습니다. 2등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근 선수는 지금 오늘 경기는 없습니다만 오늘 경기를 지금 헥스나를 응원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네. 헥스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더라도 1무 뭐 1패를 하더라도 그렇죠. 1점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조 1위가 확정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경기에서 헥스나는 1점만 무승부만 네. 가져가더라도 1등이 확보가 됩니다. 네. 이제 상대하는 A그룹은 이제 헥스나를 만날 것이냐 뭐 그 2위 팀을 만날 것이냐라는 결정 때문에 오늘의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건데 네. 자 이제 A그룹 경기 오늘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그룹은 말씀해 주셨던 머더와 로리 순위 결정전이죠 사실상.
자, 그리고 B그룹은 헥스나가 1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용락팀이 장드를 끌어내리고 본인이 2위로 올라갈 그렇죠. 것이냐, 이런 네. 시나리오가 있는 네. 뭐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는 오늘의 경기예요. 아, 그리고 뭐 머더로리 같은 경우도 1등이 중요한 이유가 네. 그 B그룹의 2등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일단 거의 1등이 거의 확실시 되는 네. 헥스나 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 1등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머더팀 같은 로리팀 같은 경우도 12점을 확보하고 있지만 네. 머더팀이 만약에 오늘 2승을 거두면 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4강전에서 누굴 만나도 어쨌든 뭐 머더팀이나 로리팀이 워낙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겠지만 네. 혹시 모를 변수를 제거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019 서드어택 BGM 열망전 시즌1. 자, 오늘 첫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선수들 먼저 머더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황인섭 선수가 네. 스나이퍼 3위로 달리고 있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나시린 선수가 사실은 팀 내 찰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근데 나시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플레이가 아니라 약간의 좀 그 기존의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가 좀 다르게 네. 좀 판을 정말 크게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맵을 굉장히 넓게 쓰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보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죠. 네. 자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선수는 할 수 없는 플레이.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머더팀 강영석, 남승현, 나시린, 황인석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에 맞서는 팀입니다. 로리팀이죠. 자, 로리팀. 아, 로리는 그래도 킬퍼라운드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아, 네. 3에서 5로 바뀌었는데. 네. 네. 지금 32위, 라이플 32위에 0.3대였는데 0.5대로 그렇죠.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저번 경기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로리 선수가. 네, 로리 선수가 또 첫 라운드, 전반전 첫 라운드, 후반전 첫 라운드 둘 다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뭐 사실 나머지 멤버들도 지금 스핑 선수 스나이퍼 2위예요. 아, 근데 스핑 선수가 정말 이번 멸망전의 최고의 스타 스나이퍼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장면에서도 너무 잘해주는 데다가 그렇죠. 사실상 킬도 차곡차곡 쌓아나면서 기록관리도 잘 되고 있고 플레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군더더기가 거의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더 이상 이성민을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스핑이 지금 이성민의 아성을 어떻게 보면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넘어서진 아직 않았습니다만 네. 우승컵을 안아야 넘어서는 그렇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리팀까지 만나봤고요. 자, 양팀 선수들 경기가 거의 준비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 1위가 되느냐와 2위가 되느냐는 지금 크로스 토너먼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B그룹의 경기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위를 지금 먼저 하고 싶은 팀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1등과 2등의 상금 차이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네네. 네. 4강에서 내가 조금 더 허들을 좀 약간 얕은 허들을 넘느냐 네. 네. 높은 허들을 만나느냐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네. A그룹의 경기를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뭐 손대한 선수가 워낙에 손대한 팀 같은 경우도 워낙에 세다 보니까 맞아요. 그에 맞서는 로리팀이나 뭐 머더팀의 경기가 다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대한 팀을 어떻게 꺾은 머더팀이나 로리팀 아, 이 두 팀의 경기가 되게 기대됐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들도 오늘 A그룹 경기는 순위 결정전이긴 합니다만 누가 탈락하느냐 올라가느냐가 아니긴 했어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잖아요. 워낙 또 이제 정형화된 플레이 그러니까 딱 그 뭔가 폭도 폭 플래시백 뭐 스모그 워낙 잘 쓰기 때문에 또 보는 약간 맛이 있어요. 맞아요. 선수들이. 맞아요. 좀 짜임새도 사실 네. 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그룹 경기는 사실상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법한 그런 명장면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특히 오늘 만나는 두 팀은 지금 서로 간의 시나리오가 네, 지금 1위냐 2위냐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장면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B그룹 같은 경우는 헥스나가 1위로 올라가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지배적이긴 한데 지금까지 뭐 경기력으로 봐도 약간 네. 그래도 장근 팀한테 한번 발목이 잡혀서 그쵸. 제가 봤을 때 킹용락 팀도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장근 팀이 1승을 거둘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헥스나가 압도할 것이다 그랬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헥스나 팀이 이겼던 블레스트조차도 마지막 풀라운드까지 갔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용락 팀이 좀 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용락 팀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노려서 1승 1무 최고의 시나리오 2승 이런 걸 노려볼 것 같은데 약간 킹요아 팀이 근위 팀을 상대로 이게 보급해서 먼저 이제 7라운드를 가져간 다음에 네. 이제 동점이 됐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했는데 방심을 해가지고 좀 라운드를 줬다 이제 킹요아 리더가 말을 했는데 네. 오늘 만약에 방심을 안 한다면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3보급이 뭐 헥스나의 안방이라고 합니다만
헥스나가 어쨌든 장근 팀에게 3보급에서 한번 접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부분을 용락 팀도 파고들 수 네, 있잖아요. 많이 연구해 왔을 것 같아요. 네. 네, 용락 팀 같은 경우도. 뭐 헥스나 팀도 물론 헥스나가 뭐 3보급에서 워낙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패배한 네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양 팀 준비가 거의 끝이 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머더와 로리의 제3보급 창고 1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머더와 로리, 로리와 머더 팀입니다. 뭐 양 팀 모두 지금 라인업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컬러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머더 팀 같은 경우는 대회를 유지해 멤버들이 좀 많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뭐 로리 팀 같은 경우도 두 명의 이제 대를 그렇죠. 이제 슈퍼스타죠. 네네. 네, 뭐 지훈 선수하고 신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오더는 다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누가 더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냐의 차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삼보급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서드 어택 하시는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워낙 자존심에 대표. 스핑이 확인석을 네. 바로 잡았습니다. 지우까지 추가하게 되고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도 스핑 선수가 정면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롱을 나갔거든요. 맞아요. 이건 황인 선수가 약간 예측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시르 선수가 왼편. 아, 맞죠. 자, 지우 선수가 지금 약간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숫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들어간 것 같고요. 자, 슝맨이 강영석까지. 자, 남승현 혼자 남았습니다만 체력이 좀 너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네. 많이 너무 많이 살아 있고요. 그렇죠. 그 데미지를 많이 안 입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쉽게 가져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리 팀이 먼저 첫 번째 라운드를 압도적으로 스핑 선수가 문을 잘 열었고 스핑 선수의 1킬입니다만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첫 킬이 또 스나이퍼 황인서 선수였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황인서 선수가 저번 경기에선 그렇게 막 눈에 띄진 않았거든요. 사실 네. 5킬을 하긴 네. 했었지만 그렇죠. 조금 뒤늦게 몸이 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만약 그런다면 약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팅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거의 다 대룰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머리에서 정면에서 스나가 보고 있을 거라고 잘 안 생각을 하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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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하셔. 더군다나 강영석 아주 약간 욕심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뺄 수도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슝맨이 머리 쪽에 있는 나시린 선수를 수류탄으로 잡아냈고요. 네. 이거는 약간의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나시린 선수가 저 머리 쪽에서 플래시뱅을 받은 후에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좀 승률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직진 본능으로 사실 공간을 확보하는 그렇죠. 모습.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슝맨 선수의 좀 날카로움으로 바로 막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약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 로리는 뭐 허리 쪽에 있는 황승 선수를 견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정면 승부를 하기는 좀 약간 네, 포지션의 차이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아, 좀 쉽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로리 선수에게 황인서 선수가 죽는다면 네. 황인서 선수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저도 오늘 보면은 로리 선수도 아, 진짜 이기고 싶은 게 느껴지는 게 네. 원래 로리라면 아, 그렇죠. 지금 나왔어요. 네. 네. 이미 지금 황인섭이 뭐 삐어리 있든 없든 그냥 나와서 아마 이제 결과를 아마 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이거 로리 선수가 빠지는 거 보면 정말 이기고 싶은 느낌이 네. 납니다. 약간 오버하지 않겠다. 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집중하겠다.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 오! 저 이렇게 되면 3대3 상황이고요. 모릅니다. 플래시백 눈 멀었어요. 자, 자. 스핑 선수 안 보입니다. 아, 지우 선수 때문에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와, 이거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뻔한 루트가 네.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을 네. 좀 많이 쓰지 않았나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이 A쪽 뭐 플래시백까지 네. 날라오면 맞아요. 그 A라고 생각 그렇습니다. 다 되잖아요. 누가. 또 스핑 선수가 눈 멀었을 때 지훈 선수가 백업을 잘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스핑 선수가 플래시백에 눈이 멀었습니다만 슝맨 또 가는데요? 또 가는데요? 와, 강영석 두 번째. 예. 자, 이번에 빠져 봅니다만 차력이 없어요. 차력이 없죠. 자, 쉽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와! 반개 쪽인가요? 네. 로리가 지금 백업으로 하면서. 네. 야, 로리 선수의 백업이 너무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로리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직은 초반입니다만. 네. 아, 근데 사실 머더 팀의 승률적으로 봤을 때 라운드를 따는 게 A쪽 사이트에 좀 분량이 좋았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네, 머더가 조금 꼼꼼하게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네, 황인섭이 강한데요, 역시 네. 우리 팀. 황인섭이 미스샷 나자마자 바로 뛰어내리면서 네. 지금 B 입구 쪽에서 수류탄이 같이 날라와줬어요. 근데 지금 머더팀 입장으로서 좀 답답한 거는 네. 계속적으로 기억자에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갖고 있는 오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땅 따먹기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서 로리팀이 오히려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인섭이 잡았습니다. 로리 선수의 또 한 번의 이제 특징이 나왔죠. 네, 네. 지분 싸움. 네. 지분 싸움. 저 네. 방송 지분 싸움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래서 방송적으로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완벽한 경기를 항상 자신이 먼저 죽어주면서 라운드를 상대방에게 주거든요. 네. 아, 로리 선수의 매력이기도 네. 하죠. 네. 로리 선수의 매력적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 뭐 FPS 게임 자체가 네. 이렇게 너무 한 군데로 일방적이면 보는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사실 뭐 방송의 재미를 언제나 걱정해 주는 선수죠. 네. 이런 선수 끊지 않아요. 네. 그래서 팀원들하고도 많이 싸우죠. 네. 그렇죠. 왜 너만 직원을 네. 생각하냐? 왜 너만 주인공이 네. 되려고 하냐? 네,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네. 자, 지금 나시린 선수가 디귿자 쪽에서 지금 위폭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귿자 쪽에서 열어주면 이제 머리도 열고 숏도 열고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번 지금 이제 4라운드째에서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페이스로 만들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모두 팀이 1000라운드입니다. 소위 말하는 본인이 준비한 설계도를 이제 펼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라운드가 막힌다면 정말 좀 심각해질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데미지가 올 수 있죠. 아, 또 한 번의 A사이트. 이거 먼저 살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아, 쓸다 보고. 자, 설득 받았고요. 데미지 어느 정도 입었고요. 자, 지훈 선수 잘 막았습니다. 아, 지훈 선수의 머리 플레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이 백업이 너무 늦었어요. 아, 스피기 강현석을 잡아냈습니다만 지훈 선수 체력이 없죠. 아, 그래도 황희선 선수가 쇼스로 이제 가가지고 학구 선수를 끊어준 게 정말 좋은데요? 이거는 양각이 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시리네 마무리. 뭐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머더팀이 좀 이번에는 본인이 만들어낸 네. 라운드예요. 네, 그렇죠. 머더 선수가 뭐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쓰리깡으로 백업했던 선수를 잡아주면서 네. 라운드를 좀 유리하게 가져갔죠. 그렇죠. 네. 자, 머리도 잘 열었고 지훈 선수가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뭐 머더 선수의 공간 확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3대1이고요. 자,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머더팀은 이제 넘어간 기회를 어느 정도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황인섭 빠른데요? 네, 빠른데요?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고 있어서 이거 체크가 만약에 되면 초반에 지훈 역시 좀 항상 어떠한 변수도 네. 이제 좀 용납하지 않겠다 저런 그렇죠.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이게 꼼꼼함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3보금 창고를 하는 선수들과 배를 하는 선수의 차이예요. 네. 아주 작지만 그런 움직임이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결과를 네.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번 앞쪽에서 누운 것 같은데요, 슈크맨이. 네, 슈크맨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저런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약간 노림수를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설때 커니폭이 터졌고요. 이제 수류탄은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머더팀은 네. 플래시병만 두 개 남은 상황. 자, 머더가 이제 혼자 돌아주나요? 확실히 근데 머더 선수의 A 플레이는 정말 좀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항상 결과를 내기 때문에 네. 이거 머더 선수가 한 명 정도만 끊어준다면 네. B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데 여기가 메인이죠. 여기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자, 투피 입고 진입을 했고요. 반대쪽에 있는 지금 머더도 잡혔어요. 와, 이게 근데 여기서 스핑 선수의 좀 정말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 대부분의 스나이퍼가 이럴 때 B급의 폭을 까거든요. 아, 1기의 그렇죠. 폭을 안 까는데 맞아요. 예리했는데요. 상대방의 무브익을 예측하고 그렇죠. 던진 거예요. 네. 예측 폭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보면 저는 좀 아쉽게 생각되는 건 네. 머더 선수가 숏에서 A쪽에서 아직 아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없었는데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A쪽에 컨디 있던 게 스나인지 라플인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은 B에 스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데 머더 선수의 결과를 먼저 봤어도 됐지 않았나. 지금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순간 라운드 스코어 4대1에서 네.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 쪽으로 아직 들어온 거 내용은 없고요. 네. 지금 일단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1부 쿠폰은 언제 나오냐고 그리고 지금 A그룹 경기 잘하는 경기도 보고 싶다고 그러고 싶어서 왔다. 네. 쿠폰도 얻고 싶다. 좀 읽어 양득을 지금 노리고 계신데 맞네요. 지금 방금 전에 네. 스나 잡을 때 네. 아마 이번 대회에서는 권총이 네. 아, 네. 네.
그 해발라가는 네네. 네. 아 저도 마지막 장면 보면서 네. 네. 약간 의아했는데 저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3권에 대한 어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저희가 근데 또. 이제 게임 상황에 봤을 때 이제 3권 때문에 세이브를 당했냐 안 당했냐를 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근데 봤을 때는 뭐 네. 그렇게 게임에 뭐 치중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어쨌든 네. 잡긴 했습니다만. 아, 근데 이제 진팀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중요하다고 아 당연히 중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필 네. 어필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레프리 헤드 레프리가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헤드 레프리가 지금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이제 돼요. 네. 네. 심판만 지금 360분이 계시잖아요. 네, 자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네 심판이 320분 계시다고요? 네. 아, 네. 자 심판이 저희가 320분간의 네. 상황에서 지금 그중에 또 헤드 레프리가 있어요. 아, 네, 헤드 레프리의 이제 결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4대 1로 지금 정리가 됐던 상황이 3권 때문에 지금 3대 2가 됐습니다. 아, 라운드 쉽게 표현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5라운드는 머더 팀이 가져간 걸로 네. 결정해졌고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좀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네, 뭐 그래도 네. 제가 볼 때 로리 팀 지금 같은 경기력이라면 네. 한 2라운드 정도 준 거는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이런 항의성 플레이거나 내용이 나왔을 때는 레프리의 판단으로 규정보다 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레프리의 발언이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6라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ut. 자 분위기는 좀 약간 많이 바뀌었죠? 3대 2, 4대 1과 3대 1은 많이 달라요. 어쨌든 머더 팀 입장으로서는 아 다행이다. 그렇죠. 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네.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벌었다 라운드 네, 하나 벌었다. 분위기가 네. 약간 바뀔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경기를 대회를 또 정말 많이 뛰는 선수들 때문에 네. 이럴 때 흔들리면 사실 지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서 기세를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위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위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리 팀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머더 선수가 이런 약간의 틈을 노려서 A 사이트를 좀 빠르게 공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스피한테 잘렸고요. 네. 네. 응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네. 스피 선수가 네. 네. 그만 와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자 A 쪽에 네 설치. 아 그래도 서로 크로스로 지금 주고받았는데 명장면이죠. 네. 황인성은 남았습니다만 지금 숫자 차이가 좀 납니다. 4대2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 황인성 선수가 잡은 게 저는 대단한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시를 내주고 황인성이 스나인 스피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득이긴 합니다만 전체 그림엔 이득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주고받았고 자 3대1 상황 황인성 혼자 나왔습니다. 일단 머리 쪽 나왔고요. 설태 쪽으로 빠집니다. 자신감 있게 가는 거 좋거든요. 네. 자 남아있는 시간 40초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네 지집했기 때문에. 야, 근데 야 이거는 이미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때 같은 장면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실격패를 당했던 라운드가 5라운드였는데 그 5라운드의 아픔을 딛고 6라운드 멘탈 유지 잘하는데요. 네. 자 저번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로리팀이 지금 보면 네. 합이 정말 대단해요. 저 딜로스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냥 딱 모이는 네. 것 자체도 너무 빠르고 딜로스도 없는데 포지션 로스도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위치도 우리 팀이 한 명이 싸우다가 빠지면 바로 스위치해 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요. 그게 바로 짜임새죠. 그렇죠. 네, 그게 클래스고요. 자 이번에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를 그래도 머더가 따낸다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왜냐면 머더 팀 같은 경우도 블루가 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팀 다 이제 블루 포지션에서 이제 변칙적인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네. 강하거든요. 이게 네. 분명히 로리 팀은 2라운드라도 지금 여기서 막고 가는 게 정말 아 그럼요.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중에 사실 5대 2로 끝난다면 5점 중에 사실 2점을 내준 것 중에 1점만 막은 거예요. 그렇죠. 내준 거예요. 네, 내준 거죠. 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 로리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2층 쪽으로 B 입구 쪽과 2층 쪽을 좀 공략해 보는 그림인가요? 이거는 약간 예전에 어떻게 보면 13년 전도 오더 네. 기본 오더 네. 사실 김대진 네. 선수가 정리가 안 돼서 네. 네. 이거는 뚫기가 힘듭니다. 네. 자 스피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나시린 괜찮아 이거 나시린 잡았어요. 이거 좋았어요. 이거 3대2 상황으로 네. 저 2대2 자 황인성 스피 스피 잡았고요. 화려해요, 화려해요. 황인섭 여기서 버텨만 준다면. 와! 아니, 화면은 안 나.
나왔지만 나시린 선수와 둘이 네. 거의 동시에 맞아요. 네. 사실 황인섭 선수가 뭐 일기 쪽에서 아웃코스 쪽에서 만약에 거기서 잡혔다면 이 그림이 안 그렇죠.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네. 하나 나시린의 또 위치. 아 그렇죠. 네. 나시린 선수 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직진. 네. 일단 개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허리가 그렇죠. 끊겨버리잖아요. 네. 1문으로 빼고올 수 있는 선수들 다 잡아주니까. 그렇습니다. 아 사실 이제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로리 팀이 막았어도 될 법한 상황이었는데 거의 초반에 왜냐면 이제 스타트 두 명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네. 막을 줄 알았는데 나시린 선수가 너무 잘했네. 맞아요. 네. 그 나시린 선수가 이런 변수를 만드는데 네. 매 경기 때 꼭 포인트를 짚어. 아, 맞습니다. 네. 자, 양팀 선수들 전반전 이렇게 되면 로리팀은 잘해놓고도 비슷한 밸런스로 라운드가 마감됐기 때문에 조금 언짢을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2대5가 될 게 3대4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레드에서 3라운드 정도면 네. 뭐, 그리고 머더팀 입장에서는 뭐 한 라운드 그냥 어떻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가져오기도 네. 했고 뭐 기분이 그렇게 언짢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팀 머더와 로리의 경기 후반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후반전 보시죠. Let's move out. 자, 로리 팀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라운드를 내줬다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로스, 네. 심리적인 약간 스핑 좋은데요? 네. 아, 그리고 강영석. 네. 자, 강영석이 와 이거. 강영석이 전반전에 레드일 때 달방 쪽하고 기억자 쪽에서 좀 고통을 받았어가지고 음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시린 이거 누구죠? 방금 전에 미스샷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달방에서 충분히 네. 좋았는데 근데 뭐 이미 나시린 선수가 혼자 남은 상황이라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설치도 됐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네. 이게 똑같은 방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준비한 오더를 못 써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나갔는데 이제 머리에 있던 머드 선수가 폭으로 잡히면서 숫자 차이가 그렇죠. 확실히 느껴지는 그렇죠. 판이었습니다. 숫자 차이도 났고 그리고 달방 쪽에서 사실상 손해를 조금 많이 봤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주고받긴 했습니다만 나시린 선수가 거기서 잠기는 그림이 나오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B로 진입을 하는 황성 선수 또 한 번에 포 강영석 또 나왔어요. 지금의 폭으로 강영석 잡고요. 네. 아까도 이렇게 쇼트 같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흔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네. 뭐 머드 선수가 머리를 잡힘으로써 A 롱길에서 그렇죠. 제재해주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머더 선수들이 역으로 압박을 해봤습니다만 한 명을 잃고 그래도 4대3 상황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이번 압박에서도 라운드를 머더팀이 줬으면 오히려 손쉽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럼요. 특히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 압박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오는 상실감 그렇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충맨 이번에는 자 외양간을 고치고 있네요. 전 라운드에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기억력이 좋죠. 선수들 이런 기억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한 선수가 같이 간다기보다는 로리 선수의 피 상황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로리 선수가 좀 B 사이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로리 선수가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남아있는 라운드 타임이 1분대가 무너진 상황이라 숫자를 맞추고 싶은 건 로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봐주질 않아요. 지금 블루가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네. 이제 40초대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한 군데 정해지면은 나머지 선수를 블루 입장에서는 빠르게 백업이 그럼요. 가능하거든요. 땡겨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나시린이 근데 저거 빠지는 거 쏘는 것도 대단하네. 그럼요. 진짜. 야, 스피드 통해서 이거 다 잡은 건데 아쉽네요. 자, 스피잉 나 설 때 있다는 거 알죠? 나실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2대 2?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 14초. 자, 1대 1, 1대 1. 1대 1이죠. 1대 1이죠. 와! 나시린! 근데 이 상황을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로리 팀이 좀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사실 3대 4 상황이었잖아요. 네. 3대 4 상황이고 이미 A에 오는 게 다 걸렸고 네. 백업도 빨랐고 네. 아 조금 꼬인 건 있었어요. A 설대에서 두 명이 뭉치면서 그렇죠, 꼬인 그렇죠. 건 있었는데 야 어쨌든 네. 이런 상황 1대 1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리 팀이 압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 숫자가 우리가 한 명 더 많았는데 그렇죠. 너무 힘들게 막은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나시린 선수의 어떤 액션 플레이도 너무 좋았습니다만
아, 그래도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방금 1대1 상황에서 그 침착함. 아, 그렇죠. 사실 떨리거든요. 아, 긴장되죠. 네. 괜히 이렇게 손이 떨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떨리거든요. 나시린 선수가 보면 볼수록 네. 물건이에요. 네. 이런 선수가 챔스를 좀 빨리 일찌감치 나와서 큰 무대 경험을 일찌감치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근데 지금도 어리거든요. 네. 지금도 어리니까. 아, 그렇죠. 군 문제 해결됐고 네. 네,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제는 오, 당당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아, 네. 네, 민간인이기 때문에 나시린 선수 지금 앞으로도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예요. 오히려 대회 때 정말 에이스로 많이 불릴 것 같아요. 아, 나중에. 그럼요. 아니, 이미 막 오퍼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또 오늘 멸망전 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5대4 머더팀 차곡차곡 따라갑니다. 나시린이 희생했던 라운드는 반드시 따냈고요. 네. 나시린이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고. 오, 저 모두서 그 무혈 입성. 어, 일단은 로리가 먼저 잡히는 바람에 분위기가 약간 꺾였죠. 1분 때 무너졌습니다. 네네. 어, 숏을 진입합니다만 이거 머더가 와 걸렸죠. 걸렸죠. 걸렸고. 어, 근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미 근데 수자 차이가 좀 많이 네. 납니다. 체력은 네. 빠졌습니다만. 시간 지훈과 스핑 시간 확인해야죠. 오, 스핑 선수 또 한 번. 나시린의 위치를 못 봤죠. 못 봤죠. 아, 이거 나시린 이거 나시린 밑에 잘하다가 아, 이거는 지금까지 잘하다가. 아, 근데 뭐 스핑 선수가 잘 쏘기도 아,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어, 확인까지. 자, 확인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스핑 일단 프리핑 됐고요. 위치 알아요. 자, 시간 10초. 근데 A 같은 경우는 네. 머리만 내밀고 싸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체력이 없어도 충분히 그렇죠. 싸움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지훈 선수가 지금 설대 쪽에서 머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스피 선수가 반대쪽, 일면 쪽을 바라보고 네. 있는 그림이라 체력이 없어서 한 대만 맞으면 그냥 가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포지션으로 보면은 머더 팀이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스피 아~ 이게 체력이 없으면 에임이 네. 이렇게 흔들려요. 자, 부스팅 준비하는데요. 지훈 선수 아~ 이건 너무 아쉬운 장면입니다. 5대5를 만듭니다. 아, 근데 조금 포지션적으로 아쉬운 아, 게 그렇죠. 이제 상대방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네. 스핑 선수가 권총을 들고 있으니까 네. 아, 저 자리 나풀이 있으면은 네. 충분히 싸워볼 만했거든요. 그렇죠. 아, 아. 이게 천하의 스핑도 에이밍이 안 따라갈 때가 있네요. 이게 순간적이 그러니까 스핑 선수가 피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아 자신도 아 이 포지션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어쩔 수 없이 네. 선택한 포지션일 수 있어요. 네. 움직이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움직이기에는 일단 정보가 없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체력도 없고 아, 그렇죠 이미 시간도 없고요. 6초밖에 네. 안 남은 상황이었고 네. 상대방이 다 보였잖아요. 고래도 그렇죠. 한 번 보였고 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한 번 아 어? 자 막혔고요. 확인 선수 추가 킬 3대3 스핀 선수 체력이 없습니다. 자 그 사이 지우 선수가 아 이거 언제? 자 이거거든요. 이거 만약 이거 이거 잡으면 바로 A 입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화코도 빠르게 안 잡으면 네 이거는 그냥 가는 게 금방 좋은데 금방 빼면 오거든요. 나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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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린이 어, 그리고 황희섭이 화면에 나오자마자 황희섭이 과감하게 에롱을 네. 나눠서 화코를 잡았습니다. 네 나시린이 이제 기억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오히려 라운드 스코어는 역전이 됐습니다. 나시린 선수가 옥상 플레이가 좀 아쉬운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나시린의 존재가 네. 드러내고 있고요. 아, 그리고 나시린 선수는 진짜 맵을 정말 크게 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저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럼요. 어디 나올지 모르는 네. 예측이 안 된다는 거 자체가 맞습니다. 야, 아, 또 가는데요. 또 가는데요. 강영석 체력 없죠. 자 일단 연속해서 간다는 건 아마 압박을 하겠다, 심리적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또 하나는 약간은 이제 머더팀의 기세로 봤을 때 오,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해도 생각보다 잘 못 막는데 이런 약간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도 있을 거고 네. 이제 기억자가 먹혀 있거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B롱에서 달방폭이나 기억자 폭을 네. 까면서 그 투척무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샷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 샷에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 선수 저체력으로 와 강영석 정말 잘 쏘긴 잘 쏴요. 네 맞아요. 폭발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이 선수도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자 로리가 아, 머더를 잡았고요. 오 근데 방금 건 크거든요 사실. 네. 머더 선수가
시간을 어? 너무 많이 끌어요. 네. 아~ 네, 로리가 조금만 버텨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아~ 아~ 이러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러면 매치 포인트, 세트 포인트 네. 들어갑니다. 아 근데 확실히 황인성 선수가 아 빼놓고 좋았죠. 안 놓치네요. 남승현 선수도 크게 엄청 활약한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렇죠. 위치를 빠르게 지금 메꿔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승점 1점을 추가로 확보하는 머더팀이고요. 남은 두 라운드를 로리가 따면 둘 다 1점씩 나눠갑니다.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리해지는 거는 로리 팀이죠. 네. 네. 자 로리가 나시린 계속해서 활약했던 나시린 선수를 잡아냈고 강영석도 전진했다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로리 빠른데요. 이거 빠른데요 이거. 네. 지금... 사실은 뭐 탈락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순위 결정전이니까요. 아, 네. 네. 자 진입을 합니다. 네, 오히려 결승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정말 중요한 이 조 1위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자 남규현 아, 잘 옮기다가 확끈해요. 자 지금 B 거의 손에 없이 입장했습니다. 네. 네. 자 슝맨 자 머더 혼자 남았는데 그냥 끝에 위치 알죠? 아, 오? 오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요? 양각이었는데 오! 오! 아마 어제 세이브는 힘들 거예요. 네. 네. 오, 그래도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저런 상황은 잘 나오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위치를 알다 보니까 좀 약간 막무가내로 아, 그렇죠. 들어간 네.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던 선수 아니 뭐 대충 가면 잡겠지.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잡겠지. 그렇죠. 한번 내려갔던 것 같은데 총알을 이 정도 쏟아붓는데 못 잡겠냐? 뭐 이런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지금 한 번에 폭을 세 개를 머리 쪽에 투척을 했거든요. 네, 강경수 이번에 위쪽에. 와, 아, 이거는 아, 이거 조금 커요. 혼자 들어간 장면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아, 이거 선수. 근데 이건 너무 약간 이 템포가 좋다고 해가지고 빠르게 하는데. 네. 나시린 때 치우 선수로 잡혔고 숙맨. 근데 저, 너무 위치가 그렇죠. 위치에 있어서. 와, 숙맨 뚫었어요. 뚫었습니다. 한 발상. 이게? 몰라요 이거 아, 그렇죠. 몰라요 1대2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아있는 선수가 스나이퍼라서 그렇죠. 네. 체력이 없어도 라이플러들도 네. 충분히 싸워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치 피해됐고요. 네. 황인섭 일단 눈치챘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로리도 생각 잘해야 되는 게 빨라요. 와 로리 선수도 지금 이렇게 용감한 선수였나요? 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로리 선수가 다쳤습니다. 지금 다쳤습니다. 네. 다쳤어요. 그러니까 로리 선수도 네. 이게 황인섭이 빠르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쳤어요 로리가. 아, 근데 황인섭 선수의 판단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 황인섭도 굉장히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풀라운드 접전 끝에 머더 팀이 네 로리 팀을 8대6으로 잡아내고 2세트로 넘어갑니다. 아 이게 로리 선수가 중통 2날 때까지만 안 걸렸더라. 그렇죠. 아 이거 충분히 세이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나지 2를 할 때 조금만 빨랐다면 네, 그렇죠. 진짜 아주 네. 조금만 0.5초만 빨랐어도 맞아요.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리의 판단이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황인섭이 그만큼 또 맵을 크게 잘 쓰고 그렇죠. 있고요. 오히려 황인섭 선수가 판단이 좋았죠.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역시나 A그룹은 버릴 게 없는 경기라는 아, 네. 거를 검증하는 경기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라운드가 그냥 쫄깃쫄깃하네요. 맞습니다. 네. 뭐 나시린이 활약했던 라운드 뭐 황인섭의 라운드 뭐 로리의 라운드 아 로리는 조금 뭐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슝맨의 라운드 그쵸 슝맨 선수가 네. 정말 혼자 막 두 명 세 명 잡으면서 네. A에서 이거 위치 노출이 됐는데도 막 다 잡았거든요. 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슝맨 선수한테는 없지만 네. 상대방한테는 정보가 그렇죠.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샷으로 이긴 네. 거는 그냥 피지컬이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힘으로 쭉 민다라는 게 쉽지가 네. 네, 않았을 텐데. 자 오늘 물론 로리 선수의 라이플 순위가 지금 오늘 경기까지 직전은 몇 위가 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아, 네. 제가 확인해봤는데 26등이요. 네. 아 26등. 네네. 아 많이 오르진 6등 않았네요. 올랐네요. 네. 8등 올랐는 거죠? 아 32명 중에. 32명 중에. 네, 6등. 네, 네 6등 올랐네요. 6등. 네. 그래도 올랐다는 게 어딘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떨어질 것도 같습니다. 오늘 네. 경기 보면. 네. 자, 양팀 선수 두 번째 세트 블래스트 경기 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2세트 블래스트 보겠습니다. Let's move out. 네, 쿠폰이 나왔는데요. 자, 쿠폰 나왔습니다. 쿠폰. 좀 빠르네요.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네, 오늘 PD님이 경기를 재밌게 보셨나봐요. 네, PD님이 기분이 좋으신가봐요. 네. 오늘 뭐 식사도 맛있는 거 하셨나 봅니다. 자, 여러분 하단. 네,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네. 자, 쿠폰 500SP 선착순 1,500명이기 때문에 자 쿠폰 나가고 있고요. 자, 2세트 블레스
번째 라운드입니다. 항상 이제 쿠폰이 나가면 아무도 채팅을 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르다고. 네. 근데 또 뭐 2부에도 쿠폰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쿠폰이 나가는 사이에 학구 선수가 나시린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블래스트. 블래스트가 이제 맵이 넓은 건 아닌데 주요 격전지가 많다 보니까. 네, 학구. 어제 세트 좋았죠? 이제 빠지는 거죠. 네. 네. 세트 좋았어요. 그 정도면 그냥 빨려 들어가서 죽거든요. 그렇죠. 진짜 피지컬이. 네. 특히 이제 나시린 존에서 활약하는 나시린 선수가 먼저 누웠기 때문에 나시린 존에서의 활약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 팀이 약간 위험해 보이는 게 뭐냐면 황인섭 선수가 네. 노련하면서도 정확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점이거든요. 네. 스나이퍼. 화려한 스나이퍼는 아닌데 네. 해줄 때 꼭 해주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황인섭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스핑이 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스핑 선수도 너무 잘했는데 황인섭의 안정감이 지금 팀을 1세트 1승을 안겨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스핑 선수 옥상 쪽에 올라갔죠. 스핑 선수가 있는 위치가 A동 옥상입니다. 자, A동과 B동 중앙동에 있는데 혹시 3층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또 여기 아! 와! 이걸 눌렀어요? 이건 진짜... 아니 우리 눈보다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저는 그냥 지나간 줄 알았어요. 네. 아 저는 캐릭터가 네. 죽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와 스핑이 이렇게 좋아요. 스핑 선수는 네. 블래스트란 맵 자체에서 되게 특화되어 있는 선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 느낌이에요. 자 슝맨도 지금 계속 터지는데요. 지금 막 에임 갖다 대면 다 누워요. 네. 자 머더 스핑 마무리 뭐. 첫 번째 라운드 로리가 갑니다. 와 근데 확실히 스핑 선수가 이게 순간 반응이 정말 빠르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런 순간순간 반응을 블래스트에서 좋네요. 네. 아 원래대로 하면 스나이퍼가 딱히 진짜 그렇죠. 많이 해줄 수 있는 맵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핑 선수처럼 라이플처럼 스나를 쏴요. 네. 반응도 들고 빠르고 다니면서 그냥 예. 전환도 빠르고요. 오히려 3층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A동 선수. A동 옥상이죠. 네. A동 옥상. A동 옥상은 지금 올라오면 왼쪽 어깨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싸우기가 쉽답니다만 이렇게 스나가 나오면 원거리 싸움이라 쉽지 네. 않죠. 자, 이번에 슝맨이 황인섭을 이거 뭐 아니 슝맨 여태 자, 지금까지 잘했는데 MPC롤 와 황인섭이 황인섭 진짜 오늘 판단이 좋아요. 네. 와 이럴 거면 달라붙어서 오히려 상대방의 에임을 괴롭히겠다. 네. 이거 아 이거는 황인섭이 잘한 거예요. 그 슝맨 선수가 못한 거는 맞는데 네. 아, 슝맨은 못했고 황인섭이 잘했고 그렇죠. 아, 네. 네. 아 슝맨 선수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계속하고 있는데 황인섭의 아 나이프 브레드 아 아프죠. 근데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아, 그렇죠. 그것도 네. 아니 그리고 원래 네. 서브워터의 그 많은 칼 중에 그렇죠. 제일 약한 칼이에요. 네. 아 자 이렇게 되면 명장면이 되겠는데요. 네. 저거는 13년 된 녹슨 칼이거든요. 아, 네.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거 네. 나중에 막 그렇습니다. 슝맨 선수도 다른 선수들하고 아니면 대를 게임도 많이 할 텐데 네. 보신 분들이 아 너 어떻게 하냐 이런 네. 얘기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슝맨이 이번에도 A 건물 옥상을 한번 노려봅니다. 황인섭하고 다시 만나는데요. 만나죠? 좋은데요. 이거 만나죠. 슝맨. 이거 이렇게 되면 텐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 타이밍이 슝맨 선수한테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게 네. 이게 잠깐 나갈 때 황인섭이 잠깐 나갈 때 그 총구가 네. 살짝 보였기 때문에 볼 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또 황인섭이 잘 노련하게 그렇죠. 운영하는 네. 것도 있고요. 황인섭이 슝맨 컨디션 좋은 슝맨을 지금 2킬로 묶어놨어요. 저 2킬이 1라운드 2킬이거든요.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슝맨 선수가 좀 판을 잘 그려주고 있었는데 네. 자꾸 초반에 막히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이제 로리팀이 좀 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사실 첫 라운드 분위기 좋았습니다만 황인섭의 칼 한 번과 그 다음에 황인섭의 또 슝맨을 그렇죠. 옥상에서 진입을 막아내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황인섭 선수 화면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황인섭 선수 화면을 보면 네. 정말 멀리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와 이걸 알고 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못 쏠 텐데요. 반응이 네. 양각 지금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덮치는 그렇죠.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아 거의 뭐 여섯 발 안에 두 명 잡은 거예요. 어 방금 근데 나신 선수가 정말 잘한 게 오른쪽 갔다가 바로 이제 한 명 잡고 네. 내 뒤가 잡히겠다 해서 바로 그냥 터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 고립됐을 때 할 수 있는 개인 전술이기도 한데 그것을 몸으로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완벽했잖아요. 네. 일단 다 초탄. 네. 아 이게 반응이 확실히 살아있다는.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 로리가 만약에 여기서 세이브를 해준다면 분위기 좀 더 바뀔 수 있습니다만. 확실히 근데 측면, 그러니까 어디 근접샷에 강형석 선수 거의 안 지는 것 같아요. 강형석 선수가 사실 삼보급에서 좀 고통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엄짜름을. 거의, 거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강형석의 이름값이 네. 조금 묻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흉맨하고 네. 지훈 선수한테 많이 네 괴롭힘 당했어요. 아, 그렇죠. 기억자에서 자, 네, 강형석이 블레스터 와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훈 선수 자 이번에 하쿠 선수가 위치를 바꿨네요. 슈맨이 와가지고 네. 아 슈맨이 말리니까 네. 이번에는 지훈 선수가 네. 아, 좋은 생각이죠. 네, 그렇죠. 네. 황인섭에게 두 번 연속 말렸기 때문에 자 지훈 선수가 오히려 이번에 스위칭을 해줬습니다. 아 확실히 근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서든 하시는 분들이 보고 배우면 좋은 점이 네. 화끈하게 들어갈 때 화끈하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몸을 사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실력 향상에 또 많이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울 장면은 A그룹에 좀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아 그럼요. 선수들의 개인 전술도 그렇고 팀 전술도 그렇고요. 일단 분리하면 빠지면서 팀원의 백업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로리 팀에서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와 강용석이 오 이거 남승현이 한 명 더 잡아서 1대1 만나면 로리가 체력이 없습니다. 어? 아, 체력 없는 로리 누웠고요. 네. 자 1대1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승현 선수가 지금 체력이 많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또 남승현 선수가 이 블레스트란 맵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똑똑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맵에 좀 좋아요. 네. 어. 지금 너무 무모하게 나온 거 아닌가요? 체력이 아 네. 똑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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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승현이 오히려 압박을 합니다. 네. 폭탄은 한 번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남승현이 압박하면서 학구 선수가 오히려 지금 체력이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차피 첫 번째 폭은 굳이 설치 해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남승현 위치 좋아요. 어. 아 놓쳤고요. 어. 위치는 좋았습니다. 놓쳤습니다. 저. 아 학구. 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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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남승현. 아 침착합니다. 네. 아 남승현 확실히. 승부사예요. 네. 아, 이게 아. 영리하게 게임을 하는 게 딱 보여요. 네. 방금도 먼저 보고 쏜 게 아니고 이 무빙 예측해 가지고 오른쪽 예샷 쏜 거거든요. 맞습니다. 보기도 전에 상대방을 아, 근데 학구 선수 화났죠. 네. 네. 학구 선수가 잘 뚫어 주게 잘 뚫어 줘요. 어. 나시린도 좋고요. 버더까지. 자, 그러면 4대 1에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머더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전반전에 실격해 당했던 라운드가 네. 온매 아, 아쉬움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1세트 선보급도 8대 6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 자 머더 자 슈맨이 설치했습니다만 1대 1 1대 1 만드나요? 1대 1 만드나요? 1대 1 만드는 것도 좋은데 아 이게 도망가는 판단 너무 좋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네 뒤도 안 보고 가요. 와 이제 어 봤죠 봤죠. 네. 자 슈맨이 걸렸고요. 와 아니 와 진짜 와 이거 맵 확실히 이게 맵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네. 맵인데. 근데 지금 만약에 슈맨이 이번에도 황인섭에게 세이브를 당하면 황인섭 트라우마에 시달릴 네. 수 있습니다. 황인섭한테 세 번째 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게요. 네. 자 슈맨 황인섭 황인섭은 B동 건물에 있고요. B 건물에 있고요. 슈맨은 A동 건물에 있습니다. 위치가 좀 멉니다만 네. 황인섭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자 이번에 두 번째 폭탄 설치합니다. 그런데 슈맨 선수는 약간 도는 판단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걸 황인섭 선수가 좀 체크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폭탄은 2층에 걸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이라서 맵 자체가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슈맨도 그렇게 안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저 지금 네, 좁은 공간을 오? 되게 많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아! 아! 황인섭 트라우마! 아, 이게 되는 날이거든요 사실. 세 번 만났는데 네. 세 번 다 졌어요. 그리고 이게 해제가 또 되게 빠르거든요. 네. 아. 설치도 빨리 됩니다만 황인섭 트라우마 생깁니다. 황 트라우마. 아 이거는 머더 팀이 이렇게 되면은 네. 조이로 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아 슈맨 사실 정말 잘했거든요.
너무 잘했는데 아니, 지금도 솔직히 뭐 승민이 못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승민 선수가 3대1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황인 선만 만나면 져요.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머더팀의 나시린 선수가 레드로 넘어갔을 때 이 3층에 네. 이 플레이를 또 하게 되면은 그렇죠. 흔들리거든요. 항상 다 흔들렸거든요. 네. 괴롭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또 치고 빠지는 것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예요. 오, 그래도 또 이번에 잡았네. 이번에 잡았네. 황인 더블. 그렇죠. 슈맨이 이건데. 그렇죠. 킬도 슈맨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좋은 장면이 정말 많았어요. 자,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5대2로 머더가 5점으로 마무리했고요. 그 중심에 황인섭 선수, 남승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슈맨이 로리팀에서 정말 잘하긴 했습니다만 황인섭만 만나면 계속 지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 스위칭도 했었고요. 네. 네. 자, 좋은 장면으로 있었습니다만 머더팀이 어쨌든 현재까지